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을 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신년에 대해서 1월이 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월이다. 정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력과 상관이 없이 음력 1월을 정월이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 1월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월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발을 정자,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가장 쉬운 글자 중에 하나가 발을 정자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예전에 반장, 부반장 투표를 하고 할 때, 숫자를 셀 때, 개표를 할 때는 발을 정자를 이제 써서 하죠. 네. 어쨌든 상당히 우리한테 친숙한 글자고 쉬운 글자인데, 뭔가 공부를 해보면 쉬운 글자일수록 어려운 게또 많다. 아예 어려운 글자면 뜻이 좀 제한이 되는데, 아주 쉬운 글자는 여러 낱말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 정자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을 정자, 글자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큰 주제는 음력 1월을 왜 정월이라 하느냐. 지금 양력 1월입니다만, 왜 정월이라 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면 음력 12월은 왜 섭달이라 하느냐. 네, 이것은 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정자가 들어가면서 좀 알쏭달쏭한 낱말들, 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월이라면 발을 정의 달월이다, 그렇죠? 글쎄요, 일반적으로 음력 1월을 얘기하는데 양력 1월도 정월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 해의 첫 달이다. 양력 1월이 첫 달이고, 음력으로는 음력 1월이 첫 달이 되겠죠. 주로 한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해의 첫째 달이 정월이다. 그럼 왜 그걸 발을 정자로 썼느냐? 이렇게 되겠죠. 1월만 올바른 달인가요? 똑바른 달인가요? 2월은 그러면 꾸불퉁꾸불퉁한 달인가요? 거기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자 정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글자는 대략 이렇게 본다. 네, 달리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래는 발지자다, 그렇죠? 발지자다. 발이란 것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발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 자, 이것은 보면 어떤 성이다, 그렇죠?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전쟁을 얘기한다. 전쟁을 치르려면 예나 지금이나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네, 이쪽은 오랑캐다. 그래서 쳐들어간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쳐들어간다는 뜻인데, 정쟁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 옳다, 바르다라는 뜻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여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 네. 그리고 장애물 앞에 멈춰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 앞에 멈춰 선다. 발이라는 것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 또 하나를 지켜서 멈춰 선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가 많이 수긍을 하는 그런 견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을 향해 나아가는 전쟁이라, 그런 뜻으로 처음에 표시가 되다가, 그것은 정당한 명분이 필요하므로 이 글자가 옳다, 바르다는 의미로 쓰이겠죠. 그러면 싸우러 가는 것, 쳐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제 이렇게 글자를 새로 만든다. 칠정이다, 그렇죠? 칠정. 그리고 자,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으면 세금을 거둬야 된다. 이게 칠복자예요. 뭔가 친다는 것은 좀 내몬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이 될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 한자 정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을 왜 정월이라 하느냐 하는 그것이 되겠죠. 자, 정월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얘기한다. 일단 기본은 음력이다. 다른 사전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음력으로 1년 중에 첫째 달이다. 물론 또 어떤 사전에 보면 음력과 양력을 따지지 않고 그 해의 첫째 달을 정월이라 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력 1월도 정월이라고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음력 기준이다. 자, 정월 보름, 특히 정월 대보름, 그렇죠? 1월 15일, 정월 초하루, 설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정월이라, 1월 달을 정월이라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그 예전에 그 상고,
왕조인 하은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여러 나라처럼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바뀐다. 어떤 꼭이 나라들만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뭐또 있습니다만 왕조가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면 역법을 고친다는 것이요. 역법을 이제 자기 나라 거기에 맞춰서 고친 데서 나온 것이다. 고쳤다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죠. 고친 달이다. 고친 역법에서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정월, 1월을 정월이라고 한다. 정월은 시작하는 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고대 중국에 보면 이제 6개의 육법이 있다. 전한, 한나라. 전한의 앞에 6개의 고육력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전국력이다. 황제력이다. 이런 것은 아주 상고 시대의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라의 하력이다. 은나라의 은력이다. 주나라의 주력이다. 또 노나라의 노력이다. 이것이 육력이다. 옛 6개의 어떤 역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역법마다 정월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달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전국력에서는 음력 10월이 정월이었다. 그리고 황제력은 음력 11월이 정월이었다. 이때부터 시작한다. 해가 시작한다. 이렇게 달력이 맞춰진 것이에요. 하나라에서는 하력은 음력 1월이다. 음력 1월.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력 1월을 정월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라에서 하력이 이제 이렇게 적용된 것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을나라의 을력은 음력 12월이다.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주나라의 주력은 음력 11월, 노나라의 노력은 음력 11월이다. 그러면 크게 보면 10월, 11월, 12월, 또 그다음에 1월 이네 가지가 네 개의 달이 각각 한 번씩 그 나라 때마다 정월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나라의 은력이라는 것은 뒤에 보겠습니다만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막 우리가 지금 동이 계열의 민족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이 계통의 정월이란 것은 음력 12월을 얘기한다 사실은. 그것도 뒤에 잠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웅력이다. 이것은 음력 10월이 정월이었는데 진시황이 이제 이걸 따랐다. 그리고 한나라의 한무제, 전한의 한무제가 이제 하력을 따라서 음력 1월을 가지고 정월로 삼는 태초력을 만든다. 지금 이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도 음력 1월을 정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고친 달이다. 고쳐서 첫째 달로 삼은 것이 정월이다. 고쳐서 바르게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음력 12월은 왜 섣달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자, 앞에서 은나라력, 을력은 음력 12월이 정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력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제 정월이 된다. 근데, 은나라라는 것은 상왕조다. 결국 동이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가 또 이때 만들어졌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은나라가 망하면서 기자가 조선 쪽으로 오죠. 기자조선이다. 그리고 후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부여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라든지 이제 우리 민족에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원래 설은 음력 12월이다. 그것이 정월달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이 어디에 좀 파묻혀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날이다 하면 왜 설날이라 하느냐는 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설날은 우리 명절의 하나다. 정월 초하루날은 이제 설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섣달은 왜 12월, 음력 12월, 음력으로 한해맨 끝달을 섣달이라고 한다. 한해맨 끝은 12월이죠. 을력으로 12월이에요. 이것을 왜 섣달이라고 하느냐? 이 섣달이라는 말 자체가 설이 포함된 달이다. 설이 들어있는 달이 섣달이다. 그러면 이것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면 설에다가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달이다. 그렇죠? 아랴 해서 설달이다. 이것이 섣달로 바뀌고 또 이렇게 섣달로 바뀌고 아랴가 없어지면서 섣달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섣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설이 들어간 달이다. 그것이
음력 12월이다. 그래, 결국은 우리 민족의 어떤 책력이라는 것은 을력과 연결이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학도도 아니고 국어학자도 아니어서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해서 대략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발을 정자가 우리가 바르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정오다, 정오다 하면 오는 자 그럴 때 오다 이렇게 되겠죠. 바르고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정이라는 것이 바르다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대체로 낱말 정이 들어가면 바르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바르다는 뜻으로 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꽤 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오라든지 정부라든지 이것은 바른 것과 그런 것, 그렇죠? 정오와 부가 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글쎄요, 좀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예, 정오, 정부. 여기에서는 바르다는 뜻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꼭 바르다는 뜻이 아닌 다른 낱말을 만들 때 정자는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가 정정당당하다, 이때 발을 정자와 집당자를 쓴다. 정정당당하다, 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손자병법에 관련되는 것인데, 정정지기, 당당지진, 예, 정정한 깃발, 가지런히 늘어선 군기, 그렇죠? 정정한 깃발. 그러면 여기서 정은 아주 쪽바르게 이렇게 똑바르게 돼 있다, 가지런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당지진, 당당한 진을 얘기한다, 군진을 얘기한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정정지기, 당당지진에는 이렇게 공격을 하지 마라, 싸워봐야 진다, 그렇죠? 아주 군기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또 아주 진영이, 군진이 딱 정돈된 그런 부대에는 싸우면 진다, 막 그런 말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정정이라는 것은 가지런하다, 당당하다, 당당하다는 것은 뭔가 집들이 또는 진지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당자를 쓴다. 흔히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스포츠 어떤 그 행사를 할 때는 주장들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이런 이제 선서를 많이 하죠. 그때 이것을 쓴다. 근데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정당하다, 정당하다, 이때는 마땅할 당자예요. 이치에마다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나는 정당하다, 그때 쓰는 것이 정당이다. 그렇지만 이 정정당당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나는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바르게 한다는 것이 정정당당이다. 이래서 이때 집당자를 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 예. 부는 버금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으뜸과 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이런 것볼수 있습니다. 어떤 소화기가 있다, 그러면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정부. 어떤 사무실에 캐비넷이 있다, 그렇죠? 관리 책임자가 있다, 정이 있고 부가 있다, 이때 쓰는 것이다. 모든 화기는 정부 책임자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 정 책임자 있다, 으뜸되는 책임자가 있고 부 책임자가 있다, 그 다음 버금 책임자가 있다 할때 정부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 책임자는 정 책임자와 부 책임자, 그 밑에 보조해주는 책임자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선출한다 할때 정부 회장을 선출한다, 정회장과 부회장이다. 정회장은 어떤 의미되는 회장을 얘기한다. 정부통령도 그렇죠. 정통령과 부통령이다. 정통령은 말하자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통령, 합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합쳐서 정부통령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통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쓸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을 때는 정부통령 선거를 한다, 그렇죠? 그때는 막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정부 할 때는 바르다 이런 것보다는 으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정과 종도 있습니다. 정과 종. 막 관리 품계 위아래다, 그렇죠? 정산품이다, 또 종산품이다. 이것도 으뜸과 버금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 앞에
정부와 비슷하겠죠. 어쨌든 정과 종이 상대어로 쓰였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형제를 얘기할 때도 종형제, 이제 사촌을 종형제라고 하죠. 하나 건너뛴, 그것이 종형제다. 이때도 이것과 좀 의미가 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육이다. 예, 정육이다. 할때이두 가지 쓴다. 바른 정자와 고기육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쌀을 썰었다는 뜻의 이제 정이에요. 고르다 하는 뜻에. 이 정육은 쇠고기를 얘기한다. 쇠고기의 순살코기를 바른 정자를 써서 얘기를 하고, 이 정성정자를 쓴 것은 지방이나 뼈 따위를 발라낸 살코기다. 결국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또는 뭐 양고기 중에서도 뭐 다른 모든 고기 중에서도 기름기를 걷어내고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이 정자를 쓴다. 그렇지만 쇠고기의 살코기는 바른 정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정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는 이제 진다는 뜻이에요. 질부다. 예. 이것은 패한다는 뜻도 있고, 짊어진다는 뜻도 있고, 질부다. 양수와 음수를 가리킨다. 양수는 정, 정의 수다. 부의 수 하면 음수다. 그렇죠? 양호와 음호. 양호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기호다. 그렇죠? 음호는 마이너스 기호다. 또, 물론 정호라고도 한다. 이것도 플러스다. 부호라고 한다. 이것은 마이너스다.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또 발을 정자와 질부자를 서로 상대를 시켜서 낱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또 정자를 써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그렇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 사필귀정이다. 공명정대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정대하다. 부정부패, 이때도 정을 썼는데, 이런 것은 다 옳다, 바르다는 의미로 쓰인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월, 왜 정월이라 하느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법이 바뀌어서 고쳐서 바르게 했다. 그래서 정월이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섣다리 금음 12월이라는 것은 옛 중국의 동이족의 계열로 생각되는 은왕조의 을력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는 섣달, 설이 들어간 달이 음력 12월이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부통령, 이럴 때 쓰는 으뜸과 버금을 얘기한다. 또 정정당당할 때는 이 집당자를 쓴다. 내가 정당하다, 옳다. 그럴 때는 마땅당자를 쓴다. 그렇죠? 마땅당자. 예. 그리고 쇠고기의 살코기는 발을증자 정육이다. 예. 그렇지만 다른 살코기를 얘기할 때는 또 글자가 다르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글자일수록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낱말에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파생돼서 쓰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발을 정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